자, 여러분들이 복근 운동에 대해서 좀 배우셨다 아니면 좀 해보셨다 하면 대개는 이런 운동을 하실 거예요. 플랭크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쵸? 혹은 뭐 누워서 하는 뭐 시드업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운동에 대해서 저는 운동에 대한 매스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 게다가 좀 옳지 않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실을 내보내면서 매스컴이 이제 운동에 대한 상식,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잘 꼬집어준 게 바로 이제 이 시드업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이제 반응 뭐 이런 걸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복근 운동 해보신 분들 중에 100명 중에 한 70명 아니면 많게는 80명 허리 통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허리 통증을 이제 호소하세요. 복근 운동했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제 우리 척추를 보호해주는 것은 이제 보갑이라 그래서 횡경막, 이제 우리 횡경막 아닌 횡경막 위에 하나, 아래 있는 골반 적은, 이제 골반 아래 있는 이제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횡근, 옆에 있는 복횡근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네 가지의 기능들이 실린더를 만들어서 척추를 보호해줘요. 이런 경우 뭐 좀 자세히 하시려면 이제 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좀 챙겨보세요.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네 가지를 이제 간과하고 항상 이제 복직, 이제 앞에 있는 근육들만 이제 심미적인 것만 보호해주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허리는 점점 더 악화될 거예요. 왜냐면 근육을 이제 복근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복근이 지치게 되면 어느 부분이 이제 개입이 되냐면 바로 허리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초보자들이 한 20초는 복근으로 견디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세가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척추로 버티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옆에서 트레이너가 끝까지 해라 아니면은 뭐 자기 스스로의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틴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척추 기립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추죠, 아니 요추죠, 이것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보강,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제 코어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운동 중에 기초적인 게 바로 하드워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누워볼게요. 누워보시면, 저기 굉장히 편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복직근이라든지 복횡근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요통, 요추가 다 쉬고 있어요. 자, 이 손가락으로 아래 허리, 그러니까 요추죠, 척추기립근 속에 쏙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범위예요. 근데 우리가 다리를 살짝 올리게 되면 척추기립근이 좀 내려가 있어요. 완벽한 자세는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척추기립근은 완벽하게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척추기립근은 아래에 붙이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복근, 이 복진근에 대한 압박인데, 이 상태에서 난이도를 높이려면, 자, 다리를 이렇게 펴주세요. 폈죠? 더 나이도 높여가면 고개 뒤로 팔을 벌리셔서 바나나 모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복근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가고요. 몸에 떨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을 피해야 되죠? 허리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인데 허리가 아프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복직근이 다 지치게 되면, 보갑 자체가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척추기립근이 볼록 다시 튀어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잘 버티고 계시다가 힘들면은 이 자세는 유지가 되어 있는데 요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멈춰 주셔야 됩니다. 바로 멈춰 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허리를 아프게 했던 그 증상에 대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주시고요. 이것을 1분 목표로 지향을 하는데, 일반인분들은 정자세로 했을 땐 10초도 못 버티실 거예요. 괜찮아요. 멈추시고 충분히 리커버리 하세요. 리커버리 하시고 또 도전을 하면 뭐 8초, 7초 이렇게 되겠죠? 1분 동안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10번 해야 되거나 12번 해야 되거나 짧으면 뭐 5번 하면 이제 1분 채울 수 있는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2번으로 컷할 수 있어요. 뭐 35초, 25초, 뭐 30초, 40초, 20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난이도로 넘어가는데, 그 난이도가 바로 보갑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건 보갑의 기초죠. 보갑의 꽃이라고 불리는 LCC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푸시업 바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RM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지지대로 잡으셔도 되고요. 이거 뭐 얼마 안 해요. 3-4천원 밖에 안 합니다. 혹은 두꺼운 책 같은 경우를, 두꺼운 책 같은 걸로 한 10cm만 올려두셔서 손바닥으로 지지할 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저거밖에 못해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운동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코어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상체부터 다리는 땅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상체를 어깨 으쓱이가 아니라 견갑포를 통해서 아래에 있는 날개뼈를 통해서 아래 위로 상체를 엘리베이트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견갑골을 축 내리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버텨주셔서 똑같이 1분이 목표지만 되게 일반인들은 다리 끝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고요. 들으시더라도 한 2초, 3초면 다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다리가 쥐가 나는 이유는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에서 들어오는 그 공기의 유입이 단절이 돼요. 즉 근육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수축이 되려면,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러려면 수축이 돼버리면 62%의 산소가 단절되므로 나머지 38% 스스로 근육 안에 들어있는 산소 포화량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안 하시면 산소 포화량이 적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알아서 운동을 이제 알아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이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머리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여기에 있는 산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혈액이 너 여기다 산소를 미리 많이 넣어놔라 해서 산소 포화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점점 쥐가 풀려. 쥐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쥐 나면 내려놓고 쥐 나면 내려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마사지 해줘도 좋지만 마사지로는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도움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동을 해서 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한 10초만 버티면 쥐 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창 했을 때 한 40초 이렇게 했거든요. 뭐 1분 가까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격투기 운동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두 번 정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길러주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나 이 두 번 끊었어요. 하면 굉장히 엄청난 코어를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중량을 하거나 척추가 나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몸을 만드셨다는 건데 또 난이도를 늘리는 방법 한 번만 얘기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긴 어려울 거예요. 옆으로 보면 다리를 들었을 때 지금 팔의 기준으로 엉덩이 힙이 뒤로 가 있죠? 무게중심을 좀 앞으로 당길 거예요. 이 무게중심을 살짝만 바꿔도 우리 몸에 대한 반응이 틀려요. 이게 바로 체조 선수들의 강인함을 말하는 거고요. 맨몸 운동에 대한 이러한 근협응력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간단한 모양새예요. 보시면 옆에서 보면 엉덩이가 나오죠? 이렇게 뒤로 앞으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조정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끼가 오지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땀 흘리는 거 보세요. 좋지 않아요, 지금.